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보의 우진규입니다.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수능 시험이 날씨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최저기온 분포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남색 계열의 영도 내외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특히 북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보라색 계열의 영하 5도 이상 낮은 추운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북서쪽에서 이동해온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북위 40도 이북에서 대기 중상층의 한계 지원을 받은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남동진을 하면서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면 이 활발해지는 복사냉각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 지면으로부터 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효과를 복사 냉각 효과라고 하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없을 경우 열을 가두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면의 냉각 효과가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수능 당일 아침에도 이 북쪽에서 접근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서 기온 자체는 오늘 아침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1.5km부터 대기 하층의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는 영상 4도가 충청도와 경기도 부근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이러한 온도 경향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즉, 온도 자체가 변해서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의 기온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대기 중상층으로 약한 단파고리 통과를 하면서 이 중상층 계열의 구름대가 내일 새벽에 수도권 지방과 남부 일부 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앞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소 즉 복사 냉각 효과가 오늘보다는 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보다 내일 아침이 기온이 다소 높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구름이 이 분포하는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5km 상공으로 올라가면 4도가량의 공기가 분포를 하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수능 한 판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고기압이 서늘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내일 아침도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는 옷에 신경을 좀 써야 할듯 합니다. 내일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중요한 평가가 있는 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일입니다. 날씨도 대체로 좋을 듯 해서 입시생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날씨 예설의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